알고 보면 내가 아주 깜짝 놀라게 용감하다. 그렇습니다. 아주 깜짝 놀라게 용감한 일을 했죠. 바로 지난주 수요일 현빈 씨가 해병대 지원 소식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가장 이기적인 선택이 되겠지만 사회 지도층의 선택이니까 존중해줘. 네, 존중할게요. 예, 사회 지도층으로서 이기적인 선택을 한 현빈 씨. 가난한 소외계층의 마음은 생각해보셨나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팬들은 눈물 섞인 하늘을 보내고 있는데요. 또 현빈 씨의 해병대 지원 소식은 정치계, 방송계 구분 없이 아낌없는 극찬을 보내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현빈 씨는 지난해 S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해병대 지원 소식을 밝혔었죠. 당분간 또 여기 계신 분들이랑은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내년에는 늦은 나이에 또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자, 당당하게 최선의 선택을 했던 현빈 씨. 지난해 12월 24일 해병대 면접을 봤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저희도 현빈이었는데 몰랐어요. 아, 정말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똑같이 오셔가지고 뭐 체력 검사 받고 뭐 그런 건데요. 아, 예. 인종 뭐 다 받으셨습니다. 아, 그래요? 똑바로 안 해?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 자, 보세요. 이미 윗몸 일으키기 실력은 이렇게 인증받았고요. 자, 대한민국 상위 1% 남자답게 체력시험에서 총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으며 체력 또한 상위 1%를 기록. 거기다 해병대 전투병으로 지원한 이 어메이징한 남자 현빈. 이 시점에서 해병대를 선택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좀 깊은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사건들을 작년부터 겪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현빈이 굉장히 잘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해병대 입대 관련해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현빈 씨가 지난주 토요일에 열린 시크릿 가든 OST 콘서트에서 해병대 입대는 칭찬받을 일이 아니다. 며 집중된 관심에 대해 쑥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현빈 열풍이 남긴 것들은 무엇일까요? 방송 첫 회부터 빵 터졌던 명대사들. 주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알아 이거? 아, 저... 알죠. 자, 따라해볼까요? 김수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김수한모, 거북이와 두루미. 이태리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복만 만든 장인이 한땀한땀. 스페인 가죽 장인이 한땀한땀. 꽃과 인권을 주제로 한 코하고. 자, 언제나 최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최선만을 지향.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장동건 급가며 같은 사람이라고. 여자랑 호텔로 올라가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라며 귀품을 중시했던 현빈 씨. 야! 사람 면전에서 문 꽝꽝 닫는 면허 어느 나라 면허야? 내 코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왜 못해? 왜? 이런 까칠함 속에 달콤했던 대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한테 이 사람이 김태구 전도연입니다. 지금 난 그쪽한테 대놓고 매달리고 있는 거야. 나 너 우는 얼굴 안 볼 거야. 내가 힘들어 못 보겠다. 근데 길라임신 눈이 참 예쁘네. 내일은 어디가 예쁠 건가? 그렇다면 실제로 하지원 씨는 어떤 로맨틱한 대사에 가장 설렜을까요? 길라임신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나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 대사가 좋아요. 바로 이 대사죠. 몇 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 작년부터? 자, 그럼 현민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멋졌나? 태어났을 때부터? 야, 일어나. 자, 또 명대사에 이어 남긴 것이 있었으니 바로 패러디입니다. 똘추? 김똘추? 그건 무슨 뜻이야? 설마 또라이 추리링 뭐 그런 건 아니지? 오, 똘똘한 추리력 가진 것 같죠? 아, 요. 나 진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이 트레이닝복이 바로 이 옷은 백들이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야. 네, 자, 평범한 트레이닝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패션계 한 획을 그으셨죠? 이게 지선이야? 이게 다음 소설입니까? 이거는 한땀 나온 겁니다. 땀이 흘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땀이 정말 현빈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이겨? 자, 이렇게 모두가 반짝이 트레이닝복에 열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정반대인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